사시사철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 산의 변신은 멀리서 지켜만 봐도 좋기만 합니다. 덕유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덕유산 철쭉 예쁘죠. 설경도 참 좋고.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런지 산을 보면 장엄한 생각이 납니다. 장엄하다. 엄마 같다. 전북 무주의 한 작은 카페. 이 동네 주부들이 모여 시끌벅적 수다가 한창인데요. 이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여 있답니다. 시중에서 사만한 이 다섯 명의 여성들은 어쩌다 이곳 무주에 살고 있는 걸까요? 네, 시골에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또 해야 할 일도 생기고 좋아요.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저는. 산속 작은 카페에 모인 사람들. 이야, 여기가 로컬 푸드 같이 가게. 가치 있는 물건을, 네,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 해서. 국립쌈밥. 그렇죠, 국립쌈밥. 맛있어요? 아이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5,000원 받을까요? 150g에 5,000원이면 비싸다 하잖아요.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중에 제가 환갑이 지나고 70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좀 보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감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 미래예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했던 삶과 다른 삶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무지였습니다.